안녕하십니까. 소모 50일입니다. 자, 블루레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태백산맥 블루레이입니다. 이 작품은 1994년도 영화고요. 임권택 감독이 뭐 지금이야 연세가 많으셔서 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지명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한국 영화가 그 현재 위상이 아닌 80-90년대에 그래도 거장으로서 해외에 이름을 알리던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대표적 감독입니다. 태백산맥은 조종래의 원작 소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80-90년대의 중반까지는 그 한국사를 다루고 있는 대화 역사 소설로서는 뭐 대학생들의 필독서 같은 작품이었고 그런 필독서였기 때문에 영화가 된다는 게 당대 당시의 최고의 거장인 임권택 감독이 아니면 영화를 만들기가 참 어려웠는데 문제는 영화가 10편짜리 장편소설로 굉장히 긴 대하드라마인데 비해서 이 영화는 장편 영화 한 편의 분량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캐릭터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산맥이라고 하는 소설 자체에 갖고 있는 그 지명도라든가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화제작이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 때문에 뭐 임권택 감독의 작품 중에도 뭐 걸작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블루레이까지도 나와 있고요. 태백산맥이라는 이 소설의 본격적인 영상화된 것은 거의 이 작품과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태백산맥 보죠. 블루레이 과거에 나왔는데 2019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게 있는지를 최근에 알았네요. 이상하게 또 모르고 있다가 구매를 지금 했습니다. 자, 푼슬리 케이스고요. 이 작품은 노바에서 나왔어요. 네, 노바에서 나왔고 태백산맥 요 앞부분에 이름 써 있죠. 되게 심플한 구성인데 요 부분이 이제 반짝이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무슨 처리라고 하는가? 이제 작게 이쪽에 양각 처리가 됐습니다. 양각이 되어 있고 위에도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같은 색깔 처리하고 양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밑면에가 700장 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407 이라고 이제 넘버링이 제 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러닝 타임이 그래도 길죠. 2시간 44분 분량의 러닝 타임입니다. 오디오는 투 채널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막은 영어만 지원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옆에는 이제 색깔 처리가 빠진 상태에서 안에 있는 내부 구성이고요. 풀슬립입니다. 열어보죠. 자, 이 안에 이제 약간 어두운 느낌의 표지 케이스, 풀슬립 아웃케이스를 빼면 이 안에 이제 영화 속의 스틸을 활용한 그 자켓이 보입니다. 태백산맥의 당시 이제 주역 배우들이 여러 명인데 그 주역 배우들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죠. 신현준, 김갑수, 오정혜, 안성기, 김명곤 등이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에요. 다 연기파 배우들이고 윤유상 배우도 보이고요. 안석환 배우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속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성기 배우가 맨 앞에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뭔가 불타고 있는 마을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옷을 입고 있는 안성기 배우와 여기 이제 주변 인물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뒷면은 이제 아까 보셨죠? 케이스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케이스 보셨습니다. 자, 안에 엽서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 이제 김갑수 배우가 이제 우익 반공 뭐 청년단 뭐 이런 개념으로 등장하는 염상군과 염상진인가요? 이름이 이제 소설 읽긴 읽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안성기 배우가 네, 여기 배우들이. 김갑수 배우, 김명곤 배우, 신현준 배우 이렇게 오정 배우 이렇게 있고요. 뒷면은 같고요. 주요 캐릭터 세 명이 이제 주요 캐릭터예요. 뭐 비극적인 역사를 보냈던 시기니까요. 잊으면 안 되는 역사, 비극의 역사죠. 자, 태백산맥 영화판, 임권택 감독의 영화판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내부도 보겠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 블루레이 메뉴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영화의 장면들이 이제 쭉 흘러나오고 있고요. 영화 보기, 장면 선택, 음성 자막 설정, 부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장면 선택을 보시면 밑에 다섯 개의 썸네일이 보이죠? 다섯 개, 총, 뭐, 챕터 이름이 붙어 있고, 15 넘는군요. 한국 영어로는 좀 드물게 챕터가 20개가 잡혀 있군요. 자, 음성 자막 설정을 보시면 한국어 DTS 2채널, 음성 해설로 임건택 감독과 정성일 영화평론가, 그 다음에 자막 설정으로 영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은 없군요. 부가 영상은 제작 과정, 예고편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본편부터 보도록 하죠. 당시 이제 한국 영화 중에서 그래도 임건택 감독과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태형 영화의 로고가 보입니다. 옹산장을 하려면 알시장 좀. 네, 지금 이제 김명곤 배우가 보이고요. 정경순 배우죠? 네.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2년 만에 돌아와서는 다스를 못. 세트라든가 당시에 규모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영화고요. 야심작이었습니다. 신현준 배우의 젊은 시절입니다. 90년대 초반이니까요. 지금은 국악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오정혜 배우의 뒷모습이 보이고요. 안석환 배우도 굉장히 젊을 때. 윤주상 배우도 보이고요. 아이고, 지평선 그래도 멋있구나. 화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뭐 죽고 죽이던 시절에 아주 고통스러운 얘기죠. 고든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 새 상황을 이제 전해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막 죽어나가던 시절이에요. 약간 이런 장면은 좀 핀트가 나간 자막 처리가 되면서 저렇게 되는 현상인가요? 이런 장면들은 그래도 뭐 필름이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상태인데 그래도 화면 자체의 질감은 나쁘지 않은데요. 자막 처리된 부분들이 좀 다 안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성기 배우고 보이고요. 오정혜 배우입니다. 네, 태백산맥 본편 잠깐 살펴봤습니다. 부가영상을 보죠. 부가영상 제작과정. 제작과정 당시에 이제 그 제작과정 찍었던 거고요. 21분 22초 4:3 화면비 MPEG-2니까 DVD 화질 정도 됩니다. 네, 안성기 배우의 모습 좀 나오고 임건택 감독님도 보이고요. 촬영 장면. 네. 기회가 적게 된 거예요. 김갑수 배우고요. 예고편이 수록돼 있어요. 예고편 2분 57초고요. 태형 영화사 로고가 보입니다만 뭐 당시에 이제 예고편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예고편이 만들어졌고요. 자, 음성 자막 설정에서 음성 해설을 들어보죠. 임건택 감독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정성일 평론가고 두 분이 이제 그 책도 썼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깊은 대화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 임건택 감독님 목소리 들리시고요. 네. 네, 영화 작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그 80~90년대 굵직한 작품들의 이름에서 임건택 감독의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중요한 감독 중에 한 분이시고요. 자, 태백산맥 블루레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 소마시네마 소마51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